수가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모시모시. 그 다음에 요 사람 어때 제랄리아서 뭔가 캐냈나? 아니 전혀. 그래 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겠지. 자 오스카 모시의 재채기다. 뭐야 이미 시작된 건가? 이연발이다. 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엄청난 폭풍이 온다. 별 수 없이 돌아가자. 취사 일발. 자 요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4시 아니었나요? 그게 맞겠죠? 근데 이 영웅전설 특유의 뭔가 그거겠죠? 그 다음에 세리느에게 가면은 어빈씨 이렇게 동생 리타가 없어졌다 찾아달라 라고 하는데 리타가 고양이를 주워와서 키울 수 없다고 소리쳤더니 집을 나가버렸군.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어요. 고양이 정도는 키워도 될텐데 혹시 리타를 찾으면 가르쳐주세요. 500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분하지만 호수에게 대항할 수 없어 좀 더 기다리고 있어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쭉 가다가 리타라고 하는 꼬마가 요쪽 이 아래쪽에 이렇게 고양이랑 놀고 있는데 리타! 에?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세리느 씨와 만났어. 고양이를 위해서 집을 나왔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는 위험해. 길러 좋다 요런 말 하고요. 베스티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행이야 미미. 자 고양이의 이름은 미미라고 합니다. 미미 미미 하니까 그 어린 시절의 인형이 떠오른다. 자 어쨌든 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출항할 수 있나? 오케이 리타만 찾아주면 바로 출항을 할 수 있구나. 곧 이안하지. 어이 오이 아 키가 아이가 아니라고요? 드라고 요롱이 맞춤 미미. 와 보통은 미미 인형을 생각을 할 텐데 그거를 먼저 떠올리시는구나. 꾸러기 수비대를. 자 이번에 크리스탈 발견하면 좋겠는데 호랑이 아가님 매혹적인 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못 가네. 자 요번에 말을 걸 사람은 일로 쭉 가다가 요 사람. 아니네 할머니인가? 자 두번째로 말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더라. 올라가서 네 여기서 이 윗집인가 보다. 이 위에 있는 할머니. 자 요 할머니 율 할머니 당신 어빈이라고 했지? 오스카이들과 친구가 된거지? 아니네? 누구지? 누구더라? 잠깐만 올라가서 이 사람인가 보구나. 자 너니? 얘다. 이런 젠장 로벨. 여 어빈 어때 차라도 한잔? 잠깐 휴식하지. 뭔가 재밌는 얘기라도 좀 해봐.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지? 왜 스코티아님의 사당 같은 곳에 들어가고 싶은거지? 그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MC 부기님 어서오세요. 자 어쨌든 간에 로벨과 이렇게 수다를 떠는 사이에 배가 흔들리죠? 뭐야? 제길 키가 작아졌어. 오스카? 키가 꼼짝하지 않아. 누가 좀 도와줘. 역시 남자는 크고 봐야죠. 괜찮아 오스카? 꼼짝도 안해. 땅에서 키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 맴돌기만 하고 키가 움직이질 않아. 아 저걸 봐. 자 요렇게 호수의 괴물 모시가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다 뭐 요런 부분이죠. 뭐야 저건. 괴물의 꼬리 같아. 괴물이란 설마 모시? 정말 있었던 건가? 야이리우님 어서오세요. 삼소그로님 어서오세요. 우왓 오스카 제랄 도와줘. 누나리 이렇게 이 배가 키가 안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괴물의 등이나 머리에 올라탄 그런 상태인 거죠. 뭐야 이 눈은. 어떻게 하지 오스카? 에잇 이런 괴물에게 놀림당하고 있을 수만 없지. 키트 남사의 근성을 보여주지. 먹어라 모시. 어우 잔인해 징그러. 좋았어. 봤냐 모시 녀석. 오스카 기뻐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틈을 타서 돌아가자. 자 이렇게 눈을 찌른 다음에 도망왔는데요. 어우 모시 불쌍해. 그래서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는 건가.
다친 자는 없었나? 괜찮습니다. 스코티아호도 상처 없이 끝났습니다. 그건 다행이군. 그러나 모시가 정말 있었을 줄이야. 호수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 이제부터는 다른 생활 방편을 생각해야겠어. 다른 생활 방편이요? 이제 호수로 나가는 건 그만두지 않으면 안 돼.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사금으로 생활하는 건 포기하는 거다. 밭이라도 경작해서... 농담이 아니요. 어째서 우리들이 호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죠? 모시따위, 내가 해치우겠어. 무리다. 무리가 아니에요. 모시따위 크기만 했지 어찌 머린 텅 비었다고요. 지혜를 써서 작전을 세운다면 이쪽이 당연 유리해요. 안 돼. 만약 모시를 쓰러뜨렸다 해도 싸운다면 부상자가 아니 사망자가 나올지도 몰라. 잡초를 먹자라도 살 순 있어. 안 된다면 안 돼. 오스카, 이렇게 포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오스카의 상태를 보면은 뭔가 싸울 세리느가 없어졌네? 세리느가 여기 아래였나? 자상한 여성님 싱님님 어서오세요. 캠퐁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웅전설을 하려면 어디서 다운받아야 해요? 영웅전설은 고전게임이니까 그 보통은 구글이나 그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포인피님 어서오세요. 자, 리타랑 미미에게 물고기를 보여주고 있어. 근데 과연 고양이가 보기만 할까? 먹지 않을까? 길러보니 고양이가 참 귀엽네요 라고 하죠. 이렇게 세리느랑 그 자매가 놀고 있는데요. 자, 여기 가보면은 이렇게 키트마을의 남자 일행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빈 기다리고 있었어. 모시 퇴치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장로님께 비밀이야. 어빈도 성스러운 크리스탈 찾지 못하면 곤란하잖아. 들어와서 전력이 되어달라고. 그러나 정말로 괜찮을까? 난 저 커다란 눈을 생각하면 단지 커다랄 뿐이라니까. 뭐가 무섭다고 그래? 응? 갑자기 흔들리죠? 뭐야 지금의 물결은? 네, 그렇습니다. 남자 저 파란 머리들은 다 내 쌍둥이에요. 내 쌍둥이. 깍! 세린씨의 목소리다. 지금의 흔들림으로 떨어진 건가? 간다. 오버띠님 어서오세요. 리타? 냐옹냐옹. 어찌된 거야? 모시가 와서 리타를 잡아... 데려왔다? 우리들 앞에 갑자기 모시가 나타났어요. 그 애는 모시에게 빨려 들어가시 다가가서 모시의 머리 위에 탔다가 나 무서워서 다리가 굳어... 젠장 모시 녀석. 보통 동물이 아니었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리타가 모시에게 잡혀갔다. 그래서 결국엔 장로가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리탈 구해와라. 뭐 요런 내용이죠. 카드 뽑기 중님 우쭈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셀리느도 같이 요렇게 가게 되고요. 모시 한강 괴물설. 네, 저 유전자면 조만간 후대에 다 파랑이 될 것 같음. 자, 호수를 보고 있겠어요. 모시게 나오면 절대 도망가게 놔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후호하오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고양이, 우리 리타의 고양이가 혼자 덩그라니 있는데, 자, 이쪽 오른쪽에 아래 여기 있죠? 요 녀석에게 말을 걸면은 야옹. 이 녀석 그 아이의 고양이 아니야? 같이 타고 와버린 거구나. 리타 걱정되는 걸까? 야옹. 좋아 좋아. 리타는 너에게 있어서 은인이지. 아, 분홍색 머리요? 분홍색이라 약간 좀 특이한 헤어를 좋아하시는구나. 저거 볼 때마다 타이어 같아. 타이어 약간 좀 큰 타이어. 아, 그래요? 분홍색이 이쁘다고요? 앙리, 키를 부탁한다. 단단히 붙잡고 있어. 맡겨줘. 타이어 나가신다. 오스카, 모시는? 아직. 네. 아, 피코님이 말하는 그 배우는 그 배우군요. A로 시작하는 그 배우. 아니, 그 배우가 아니고 그 분야의 배우. 자, 나 왔다. 허둥대지 마. 간다. 각오해라, 모시. 냐옹. 야, 뭐야 이 녀석은? 냐옹. 위험하다. 윈치에 말려들겠어. 냐옹. 냐옹, 냐옹, 냐옹. 냐옹.
자, 요렇게 모시를 공격하지 못하게 한 건지 어쨌든 간에 요렇게 저그 사슬 말려 들어가는 저기에 올라타 가지고 결국엔 모시를 공격을 못 했죠? 따당해 님 어서 오세요. 그런 황당한 얘기를 알아들었다는 건가? 그러니까 모시랑 야옹이가 대화를 했다. 뭐 요런 내용이죠? 우와, 뭔가에 올라탔어. 더빙이 의욕이 없다고요? 공기 인형님 어서 오세요. 우와, 와, 키가. 요렇게 이제 모시에게 올라타서 어딘가로 향한다. 뭐 그런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도 모시를 타고 있다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알 리가 없지. 모시에게 물어봐. 야옹. 멈췄다. 키가 큰다. 어쩔 셈이지? 아, 세린이 씨? 자, 갑자기 세린에게 스코티아라고 하는 정령이 빙의를 합니다. 어빈이요. 나? 어빈, 잘 와주었습니다. 나는 스코티아, 발두스의 성스러운 오른발을 지키는 자. 세린이 씨가 아니에요. 무녀의 힘이 되살아난 거야. 자, 스코티아가 세린의 목소리를 빌리고 있다라고 하죠? 리타란 아이를 모르나? 리타는 나의 사당에 있습니다. 나의 용이 데리고 와주었습니다. 용이란 무엇인가? 용은 나의 성실한 부하, 나를 돕기 위해 무녀를 데리고 와준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이 없다면 아무도 나의 사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크리스탈 구해야 합니다. 이 밑에, 바로 밑에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보온 상자의 봉인데요. 바로 밑에 보온 상자가 찾을 수 있을까? 좋아, 내가 잠수하지. 로벨? 뭐 스코티아호가 완성되기 전에는 매일 잠수했잖아. 후크를 내려 보물 찾아오지. 이 로벨이 영전에선 착한 캐릭터인데 창세기 전에서의 로벨은 좀 정감이 안 가가지고 왠지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도마뱀 꼬리님, 카디님, 로이드 바닝스님, MKS님, 하니 토마스님 어서세요. 잠깐, 꽤 오래 잠수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걱정 없어. 로벤은 마을 제일의 잠수 명인이니까. 나나나나나나. 어땠어? 놀라운 걸 정말로 있었어, 보물상자가. 오스카, 후크를 올려줘. 오케이. 이렇게 올리는데 후크 선장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돼지고양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 거짓말 같은걸? 진짜 전설의 보물이야. 남자의 꿈이지. 네, 그러게요. 로이드님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자, 요렇게 보통의 세리는 시로 돌아와서 큰일이 났어요. 스코티아님이 검은 그림자에 휘감기는 게 보였어요. 스코티아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서 스코티아님이 위험해요 라고 하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서둘러야 해. 어서 돌아가. 배찌뚱뚜루님, 쿠니님, 우연슬님 어서오세요. 두분 리하이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그래, 그 보물상자가 이거라고. 그렇습니다. 스코티아호가 모시에게 이동되어 이 상자 가까이 다가왔을 때제 앞에 스코티아님이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금색빛이 내려오고 스코티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기한 일이군. 크리스탈에 가까이 다가가서 무녀의 힘이 소생된 거로군. 그럴지도 모르죠. 한순간에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모시가 실은 모스트로스라는 이름의 용이다. 스코티아의 사자다. 자, 큰일이 났다. 검성이 되어서 온다고요? 자, 발두스의 혼을 부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도움을 청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모시는 스코티아님을 돕기를 바라고 있었군. 그런데도 심한 짓을 했군. 자, 스코티아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던 건데 모시를 공격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모시가 무섭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 무서워하지 않은 건 리타뿐인가? 자, 사실 리타는 모시의 부름을 알아듣고 도와주러 간 거다. 뭐 요런 내용이죠? 하지만 사당의 입구에서 막혀 있을 거다. 자, 크리스탈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열쇠를 써서 요 보물상자를 따면 됩니다.
자, 보물상자를 스코티아 열쇠 애를 써서 정스러운 크리스탈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더군다나 저 고양이까지 전부 다 스코티아의 사당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가봅시다. 피트니스님 어서오세요. 블루튜나님 리아이어, 실친 안치마님 리아이어. 자, 뭐가 나왔는지 안 보이네. 난난난난난난난난난. 네. 아, 더 늦기 전에 꿈이었던 걸 해보고 싶어서 하던 일을 때려치고 준비 중.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뭔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자, 삼각개구리랑 또 나머지 하나가 뭐지? 삼각개구리 두 마리인가? 한 마리밖에 안 보이네. BJ 미라주님, 제다이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숙적 제다이트래. 자, 앞으로 가서 나머지 한 마리가, 아, 휴노비우스구나. 휴노비우스는 냅두면 안되지. 아, 장사를 하신다고요? 네. 아, FC 이런 것도 곧 하시겠네. 아니요, 그 궤적 시리즈는 아직까지는 예정이 없어요. 한글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예정이 없어요. 한글판이 나오면 바로 하겠지만, 못 잡았네. 네, 근데 그게 FC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궤적 시리즈를 되도록이면은 청구해적 한 다음에 바로 벽괴 연괴까지 쭉 이어서 하고 싶어가지고. 더군다나 SC가 그 제일 중요한 SC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 인터넷 설치 기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제가 그 전 회사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기숙사에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그 인터넷 설치 기사님이 뭐 인터넷 속도라던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뭐 방송에 대한, 아프리카 방송을 보신다 평소에,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방송한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방송을 하느냐, 고전 게임 카테고리에서 방송을 한다. 근데 그러니까 그 기사님도 나도 고전 게임 보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혹시 피코님 아니겠죠? 슬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일단 여기다가 더미로 막아놓고. 강철의 용자들님 어서오세요. 이튼. 네, 설마 아니겠죠. 자, 일렉트로닉 큐브. 그분은 과장이었어요. 과장, 직책이 과장이었어요. 네, 아니겠죠. 이나 아도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올라가서 일렉트로닉 큐브를 두 방 정도 매겨주겠습니다. 자, 이거나 먹어라. 하트만 보면 궁금하다고요? 네. 미라주님이라고요? 에이, 그럴리가. 생수라능님 리하이요. 아, 피코님은 대리예요. 난난난난난. 자, 이제 슬슬 몬스터 중에 호쾌괴. 굉장히 호쾌한 녀석인데요. 호쾌괴라는 저런 몬스터가 또 등장하네요. 저 녀석이 굉장히 강력한 녀석인데, 자, 이렇게 세 발을 써도 자, 이 정도밖에 안 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달았네. 네, 방송하시는 분 옆집 사는 분이 아프리카 보시고 하필 그분 방송의 팬이었다는 썰이 있었는데. 아, 진짜요? 설마. 범위 스킬이 없나요?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 레벨 낮은 애들 레벨 올려주려고 일부러 좀 몰아주고 있어요. 네. 일하러 가보니 친구의 회사였다. 와, 그런 경험 흔치 않죠. 자, 요런 식으로 세 마리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요런 게 영전포의 범위 마법이라고 할 수 있죠. 라엘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라엘이 참 키우기 편하죠. 키우기 편하고 세고,
그러고 보니까 현재 시간 11시 58분인데요. 혹시 그 추천 안 하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만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고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난 다 왔네. 오케이. 자, 성스러운 미궁. 자, 성스러운 미궁에 도착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침 프레어를 배웠네. 이제 보스전이 훨씬 더 쉬워지겠다. 자, 이제 여기서 다가가면 기다려 어빈 숙여. 나나나나나나나난 이건 스코티아가 부르고 있는 거야. 서두르자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건질만한 템이 없기 때문에 바로 스코티아에게 직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갈림길에서 스코티아 굴로 직행하겠습니다. 네, 수그리 그렇죠. 몸이 뻣뻣해 숙이질 못한다. 제다이트님 리아이어, 칸초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역시 스코티아 굴 쪽이 나오는 몬스터들이 여기 난이도가 좀 있어. 합성 착향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라가서 여기서 더미 한번 놓고. 알까기 대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중앙교 깡패님 어서오세요. 데스케이크 한방 두방 두방 쏘고요. 네, 마티가 마나가 부족하네요. 다행이네요. 마티가 항상 마나를 못쓰고 텐트를 치거나 막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항상 좀 아쉬웠는데, 마티가 웬일로 마나를 다 썼대. 그래도 아, 여기 왜 이렇게 좁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아, 길 봐, 길 더러워 너무. 아이고 아이고, 우리 피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어서. 다시 한번 별풍선 100개 감사하고요. 뭔가 12시를 알리는 풍선인가?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별풍선 100개 감사하고요. 좀 더 앞으로도 방송을 열심히 재밌게 해달라, 뭐 그런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더미 쪽으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애들이? 자, 이거 어떡하지? 왜 안 와? 아니, 왜 안 오지 진짜? 얘네들이 덤인 줄 알고 일부러 안 오나? 아, 내일은 못 와서. 어쩔 수 없죠. 일이 바쁘시면 또 어쩔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피코님,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빠이빠이. 아, 이거 뭐시여 이게. 나 텔레포트도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데스케이크 써가면서 범위에 닿는 거를 계속 저격을 해야겠다. 왔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돼. 두 발 확실하게. 자, 현재 시간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추천이 리셋이 한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만 더, 다시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씨, 인카운트 미쳤네. 왜 이렇게 많이 걸려. 네, 감사합니다. 가까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카운트가 너무 심해요. 자, 그나저나 딱새님, 여기서 길이 보물상자로 가는 길 말고 바로 스코티아한테 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오늘은 레오네님이 안 계시니까 딱새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네, 위쪽 오른쪽.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 아래가 아니고 위오. 자,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기 타고요. 데스케이크가 닿는 범위였긴 하지만 다른 녀석들도 마법 레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한 발 쏘고, 그 다음 우리 마티도 올려야죠. 마티도 두 발 쏘고. 네, 도끼랑 채찍이죠. 나라라 치킨님 리하이어. 아, 영역이구나. 여기는 영역 슈발츠. 발음을 잘해야겠군요. 아, 잘못 썼다. 아, 나 데스케이크 쓰려고 그랬는데 데카르나시온을 써버렸네. 자, 어쨌든 간에 방금 쓴 마법이 흑마법 중에서 제일 강력한 마법인데요. 아, 잘못 눌렀어. 쓸데없이 마나 날렸어. 자, 에어리얼 라브리스 윈디키님 어서오세요.
아, 데카르나시오는 만화에 40이나 먹기 때문에. 아, 쓰면 안 되는 잘못 썼어. 자, 67피스카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게임이 거의 후반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잡몹들을 잡아서 주는 피스카가 굉장히 높죠. 좋습니다. 매우 좋은 현상이에요. 레인보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쭉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위쪽이었고 위 5였지? 여기서 또 위, 그 다음에 다음에 갈림길에서 5. 네, 후반에 다가가지만 여전히 어빈 혼자 싸우는,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쩌리일 뿐이죠. 다 그냥 얻어먹는 애들. 아, 전전투에서 마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빈이 만화 별로 없어가지고 이걸 데스케이크 한 방식에 다 잡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자, 데스케이크를 컴페한테 쓰고. 네, 저렇게 제어를 해줘도 레벨이 안 올라서, 그쵸? 네, 직접 때리지 않으면은 원래 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는 거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 파티를 맺고 그냥 잡아주기만 해도 레벨이 오르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요렇게 좀 직접 때려야만 레벨이 오르는 요런 시스템이 맞는 거긴 한데, 근데 조금 어떨 때 보면 불편하죠. 자,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왔대. 이러면은 물공으로 잡아야 되잖아. 자, 어쨌든 간에 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이제? 네, 12샷 되면 업, 원추. 감사합니다. 자, 가서 뚜까 때려잡고. 아, 이걸 못 잡냐. 아, 저걸 왜 못 잡어. 다크세라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반씩 참여 경험치랑 직접 직접 경험치랑 반반씩.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어우, 야, 루티스 크리티컬 맞았어. 젠장. 자, 슬슬 도망갈 준비도 해야겠는데, 이거? 얘 한번 도망가 놓자. 불안하다. 죽겠는데, 이거? 앞으로 가서 여기서 프레아 쓰면서 버티고. 백미르님, 귤나무 열매님, 안식천님 어서오세요. 아, 이럴 때 반격을 해야지. 바로 앞인데. 뭐야, 어빈까지 닿네? 아, 이런 데 텐트를 써야 된단 말이야? 아, 텐트가 아깝네요. 이런 쪼무레기들한테. 매직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만화 없어가지고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어빈이 만화를 다 쓰면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네, 아, 포사 경험치 시스템 뭐 나쁘지 않죠? 아, 경험치가 저질이라 그렇지, 그쵸? 제일 문제는 그거죠. 경험치가 사냥 경험치로 못 올릴 수준이니까. 자, 일렉트릭 큐브 3발. FI 루팡님 어서오세요. 햇반의 스팸님, 매직핑님 어서오세요. 말했나? 자, 고트 컴패. 아야, 세 방은 아니야, 세 방 아니야. 한 발, 두 발. 오케이. 요 정도면 딱 될 거야. 자, 이제 스코티알 잡아주면은 이젠 잘밖에 안 남으니까 잘 후딱 잡고, 잘을 잘 잡고, 그 다음에 빠르게 후반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미를 깔아놓고 일단. 폭설기원님, 캡틴문님, 윌러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요? 휴일이라서? 백수인데 왜 이러지? 그럴수가. 자, 데스케이크를 확실하게 두 발. 자, 요정도면 되겠죠? 일단 어빈이 마력이 높기 때문에. 네, 영점퍼는 추천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레어를 써서 HP를 채우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올라운드님, 표준어님 어서오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아마 위로 꺾을텐데? 자, 한칸 더, 제발. 자, 제발 나오